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래핑맨 월드. 아우, 굉장히 오랜만이죠?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됐네요. 예전에 보셨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기억하시는 분 있으려나 모르겠네. 네, 원래 서바이벌 모드에서 했었죠. 여기 처음에 이 수족관 같은 거 처음 만들었던 거 테스트용. 그래, 저기다가 조금 소형으로 또 실전으로 만들었었고, 서바이벌 모드로 하다 보니까 이 재료 구하려고 너무 땅만 파가지고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드 Too Many 아이템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서바이벌 모드, 크리에이티브 모드, 어드벤처 모드 이래가지고 그냥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전에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도 만들었었지, 맞아. 입구도 만들었어. 자, 괴물들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문도 달아놨는데, 사실 이제는 이런 게 필요 없잖아. 자, 뭐 죽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옛날 같은 그 긴장감은 없. 이거 봐, 사다리 만들고. 여기 왜 없지? 중간에 나 빠졌지? 그 엔더인가? 엔더가 가져갔나? 이게 하나 빠졌냐?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만드는데 집중하고, 만드는데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긴장감은 떨어지죠. 사다리도 사실은 필요 없잖아, 날라다니니까. 그래도 사다리는 있어야지. 자, 그래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여기를 아주 대형으로 그때 그 수족관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이거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 너무 빠른데? 날아가는 게? 그래도 뭐 예전에 서바이벌 모드에서 하던 거랑은 뭐 차원이 다르지. 서바이벌 모드는 사실 이거 어떻게, 사실 거의 불가능했죠. 헤엄치면서 이걸 언제 하냐고. 이거 언제 또 유리를 또 다 유리를 구해.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딱 누르고 다섯 개, 네 개, 이게 저기는 아니죠. 저기는 아니야. 저기는 이제 저 버섯 섬으로 가는, 빨간 버섯 섬으로 가는 다리였지. 근데 이거 어떻게, 지난번에 저 작은 데는 일단 꽉 채운 다음에 안쪽에 있는 블록들을 깼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될까? 작게, 아이디어가 필요해, 아이디어가. 깊이는 하여튼 되는 데까지, 땅에 닿는 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살짝살짝씩. 재료도 많고. 재료 뭐 무한대죠. 투 매니 아이템 모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 깨야지. 조정은 좀 잘해야겠네. 다 왔나보다. 아이씨, 다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도 뭐 금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말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물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것도 그렇게 뭐 느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가운데부터 확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뭐제 말로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보세요. 예. 일단 가운데로 가자고.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처음 시작 공중에다가 처음에 뭐할 수, 왜 저렇게 이쪽 와. 다 저런 건 이제 깰 거고. 자, 그래. 이 부분에서 작게나마. 아, 물에서 안 죽으니까. 예전에 뭐 물이 빠지면 죽고 그러니까. 물에서 작업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거 뭐였지? 이거 물속에서도 빛나는 그거 있는데. 자, 일단은 육면체를 만드는 거야. 정육면체. 물 바깥은 필요 없고 몇개좀 할까? 이래야 이거 그때 옛날 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물을 빼려면 가운데를 채워야 돼. 그 다음에 블록을 없애야 되니까. 일단 그래도 틀을 만들어 놓고 깰까? 한 칸씩 좀더 갈까? 아, 너무 어두운데? 이게, 그게 있는데. 빛나는 블록이. 아, 발광석, 발광석. 발광석이 좀 있어야, 발광석이 있어도 물속은 어둡구나. 안 되겠다. 그냥 하던 거 하자. 물속은 안 되는구나. 밤에나 되지. 둘, 셋. 됐나? 이거? 완전 수중 작업이네. 그래도 서바이벌 모드는 뭐 이렇게 아예 안 되니까. 불가능했죠, 불가능해. 뭐 위에 걸렸어? 머리 위에? 이거 됐지. 그다음에 꺼져. 발광석도 왜 근데 깨지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만 만들면 안에 물이 있잖아. 자, 안에 물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 채워야 돼, 그래서. 하나도 없게. 뭐, 한 것도 없는데 10분이야. 자, 일단 여기가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 씨앗? 그 눈을 뭉칠 때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조그만 눈 조그맣게 눈을 뭉치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없어지거든. 어두워진다. 다시 낮으로.
밝아야 일을 하지. 안 그래도 물속은 어두운데? 짠. 꽉 찼나, 이제? 자, 이제 깨, 그럼. 잘못하면 이거 근데 바로 물 들어오는데? 하나로 잘못 깨면? 뭐 기준이 될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겠는데? 더 깨면 되나? 한 정도 더깰수 있나? 아유, 어지러워. 더안 되지, 이제. 자, 일단 이게 기준이 이제 되는 거고요. 다 깨버려.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하나 더 껴도 되나? 그래도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는 대충 어떻게 땜질이 가능해요, 금방. 자, 이거를 이제 겉면에다 붙여. 근데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어디까지 깨라고 기준점을 만들어줘야겠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가. 한칸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걸 여기다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야, 이것도 너무 오래 걸리겠다. 아, 이 공법이 별론가? 너무 무모한 계획을 세웠나? 이렇게 해주면 게임 되잖아. 자, 이게 넘쳐서 흘러 들어오진 않겠지? 좋았어요. 역시 크리에이티브 모드라 뭐 훨씬 빠르긴 하네요. 자, 보자. 이거 한칸더 내려가도 되는 거잖아.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점 이제 넓혀지면 되는 건데, 아래로도 가고, 바닥인가 벌써? 바닥이 왜 이렇게 금방 오는 거야? 더 붙여볼까 하는 김에? 자, 한 칸. 이렇게 겉면을 한겹 쌓아주고요.
또 밤된다. 싸주고. 아, 이렇게 그냥 마치 도자기를 빚듯이 뱅글뱅글 돌면 되겠구나. 아, 근데 이게 한번할 때마다 크기가 확확 커지긴 해. 처음에, 아, 그래.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눈뭉치처럼 커지긴 하는데 작업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겠구나. 어쨌든 이렇게 해보자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 바닥이 생각보다 얕아서 밑으로 많이 가야 될것 같진 않은데? 빨리는 되는데, 세밀하게 한 칸씩. 이게 왜 이렇게 덩어리로 막몇 개씩 한꺼번에 막 던져버릴 수는 없나, 어디다가? 막 땅을 메꾸는 것처럼? 여기가 발광석이 돼야지. 자,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좀더 낫겠죠. 저거를 만약에 꽉 채운 다음에 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바닥이 왔어. 그래 좀 환하게. 어차피 없애면 되니까. 그럼 깊이를 그냥 이만큼만 하면 될까? 자, 그러면은, 그래, 깊이 뭐, 더 깊이 갈 필요가 없지. 깊이가 의의라면, 더 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오늘 굉장히 많이 할수 있겠는데? 아, 근데 여기 다 채워야 되잖아. 이렇게. 너무. 자, 수중 마인크래프트. 자, 일단 한 거까 좀 해봅시다.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짠. 이거 말고 방법이 없을까?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이 수족관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전부 다 채웠다가 다시 없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업량이 엄청나죠? 내가 새로 만든 만큼 또 없애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없애도 되는 거지, 지금. 아이고, 이런. 어떻게 된 거야? 아, 옆이 아니라 아래라. 물이 막 솟아오르진 않네. 내가 어디께 갔지? 여기가 왜 까지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물을 없, 아, 여기 하다 말았지. 해볼까, 그럼? 아, 또밤 된다, 저기 밖에. 물 밖에 봐라, 물 밖에. 아, 왜 이렇게 빨리 밤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를, 아이고. 끼면 되지. 야, 진짜 크리에이티브 모드라 엄청 빨리빨리 된다. 자, 이만큼이었죠. 이거를 지금, 이렇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건데 깊이는 근데 이게 된거 같아. 이 하늘에서 보면은 멋질 거 같지 않아요? 원래는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이렇게는 안 되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건데 전망대에서. 지금 뭐 날아다니면서 봐서 좀이 감동이 덜하긴 한데.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여기가 이제 바다가 아니라 전부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거죠. 퐁당. 자, 그래도 발광석으로 하니까 아래까진 보인다. 자, 이번 편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런 거고, 여기도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거를 전부 다 여기서부터 유리로 올리면은 안쪽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아, 그럼 너무 커지나 또? 미친 듯이 커지나? 겉에서. 유리로 복잡하게 만들면은 저 옛날에 우리 집 만든 것처럼 시인성이 좋진 않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멋지진 않아. 어딨냐 우리 집. 집으로 가서 쉽시다. 여기 처음 내가 태어난 곳. 난 땅에서 태어났거든. 아니다, 땅에 세운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 만든 흙집이지, 흙집. 이제 이런 게 필요 없어. 한숨 잘까? 밤에만 잘수 있대. 그런 게 어딨어. 낮에도 잘수 있지. 아, 저기 고속도로 만들던 곳이구나. 이 길이 어디로 갈까? 할거 많네, 뭐. 자,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해서 하니까 이제는 속도는 훨씬 빠를 거야. 옛날에 땅만 파다가 이제 많은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한 번씩 해가지고, 뭐, 거대하게 한번, 랩핑맨 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유리로 만들면은, 저렇게 엄청 정신없게 돼. 이렇게 정신 하나도 없죠?
어디가 뭐가 뭔지 몰라. 다른 재질을 찾아야겠어. 괜찮아. 아, 염색된 유리. 청금속 블록. 불. 자, 이런 거뭐 바로 그냥 골라 쓸수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나 그런 건좀 그렇고, 그런 건별안 좋아하고, 내 머리가, 머리 쓰는 걸 싫어해. 그래서 단순하고 크게, 야, 저거 괜찮다. 저 밑에 발광석이 빛나니까. 그래요. 또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마인크래프트 래핑맨 월드 였습니다. 전 래핑맨이었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전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